예, 영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까먹고 있었군. Yes. Plotting course now, my lord. Yes. Full sail. Yes, my lord. Plotting course now. 왜 내가 장군들을 가져가느냐? 신대륙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장군이에요. 정말로 제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Full sails. But my lord, this is impossible. Yes, my lord. Plotting course now, my lord. Yes. We cannot sail there. 어차피 쟤들은 전부 다 이제 보병들인데 보병들 중에서도 좀 그 뭐야 다들 그게 딸리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뭐예요 그 방어력이나 그런 게 딸려요 그래서 다 보병이고 그러니까 장군 기병들 한번 돌격해주면 싹 다 쓸립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반란군은 이벤트가 안 뜨네. 왜 신대륙 얘도 발견하면 막 이벤트 뜨잖아요. 반란군은 그런 이벤트도 없어. 자, 드디어 왔습니다. 쑥덕지십니까? 아이고. 드디어 중미에 도착했습니다. 활락궁. 다들 좆대 보지 않겠니? Set in a trap in the trees. We shall send them to hell or worse. March. Yes, my lord. Yes. Yes, lord. Get in ashore. Noble lord. Your order. Yes, lord. We march. Noble lord. 얘네 밑으로 가고요. 반란군 승리 조건이요. Continuing tomorrow. 반란군 승리 조건이 테노치티틀란을 포함해야 돼. 100개 영역을 지배하면 돼. 100개 영역은 그렇다 쳐요. 그 세계 정복이잖아. 근데 테노치티틀란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야, 반란군은. 그러니까 아니 반란군 엔딩을 못 보지. Yes, Lord. Hiding our forces on your order. Name thy enemy, Lord. 자, 쟤들은 저렇게 놔두고요. 그냥 내려갑시다. That is impossible. No path there, my lord. No, I cannot go there. 얘들 반란군이라고 상 보통 같으면은 막 성에서 나와가지고 지랄할 텐데 지금 상대도 안 해줍니다. 자꾸 죽어 나간다. 자꾸 죽어 나가네.
Name thy enemy, Lord. My Lord. Should we spare? 이건 질 것 같았어. 로드 할게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타개를 못 하겠네. 자, 일단 여기 두 부대 놔두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여기는요. 얘들 용병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써봐서 압니다. 누가 쓰레기냐 그런 그러는 것 같아. 네 턴 남았네. 근데 쟤들 공격 안 해요. 왜 불안하게 공격을 안 해요? 되게 호전적인 놈들인데 안 하니까. 기습 무슨 기습이야, 등신들아. 숨어 있는 거 다 보이고 있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게임을 하다 보면. 저기 매복해 있는 게 다 보였는데 그걸 가지고 기습이라서 대응을 못 하겠대. 어디 있어요, 얘들? 이렇게 가고 얘들 여기 돌격. 여러분 뭔가 보여야지 내가 지휘를 하지 않겠어요? 자, 자네들은 여기로 오게다. 그래, 기병에 둘러싸여서 저렇게 돌격에서 받으면 저렇게 퇴각해야 되거나 아니면 모랄빵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그 몽골군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내가 볼 땐 얘들도 그렇게 썩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응? 장군이다, 잡아. 잡았다. We have captured the enemy's general. That will teach the cowardly dog to run. 얘들은 왜 이까지 와 있지? The battle is in our favor. If we remain true and wholehearted, victory will be ours. 왜 전투 안 끝나죠? 분명히 아직 패주한 상태가 아닌 적군이 있다는 건데.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겼다. 하나 더 잡아볼까요? 얘들 보면 가끔 그러니까 신들을 그 상륙할 때쯤이 160판이 넘잖아요.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반란도 일으키고 가끔 그러는데 이번엔 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 반란군이 생기면 우리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The tide of battle seems to have turned against us. We must act and halt this turn of events. 우리가 언제 유리한 상황에서 싸운 적 있었냐?
자, 돌격. 돌격 한 번에 저 많은 군대 2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병이 중요한 거예요. 신대륙에서. 장군이 죽는다. 괜찮아. 뭐 한두 군데 죽어도 어차피 뒤에 또 엄청 많은데 또. 신대륙 전투는 그 숲 때문에 안 보이는 것만 제외하면 진짜 시원해요.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 Praise the Almighty. Our enemy has lost his stomach to fight. We must push our advantage. The enemy are overcome. 자, 이겼고요. Blessed Lord, we thank you for delivering us. Noble Lord, an honor to serve. 얘들 요격도 안 해. 반란군이 보여서 그런가? 일단 이 부대는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저거 죽지러 갑시다. 아, 이제 게임 끝나간다. 옛날에도 반란군으로는 내가 튕겨서 문제가 있어 세계 정복을 하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겠군요. My lord, the tide of battle seems to have turned against us. We must act and halt this turn of events. 굉장히 좋은데 다 보이잖아요 지금. 빨리 기동해줘라. 뭐하냐. 자, 포위했죠. From such tidings does victory emerge. Praise to our Lord. 장군 잡았고. Our men have slain the enemy general. Now he's 그럼 뭐 다 모랄빵이지 뭐. 야, 아주 깔끔하게 포위했다. 왜 아주 좀 더 깔끔했네요. 자, 아, 이제 테노치티 틀라만 남았구나. With God's blessing and yours, we march. 쟤들 발격은 쟤들 반격을 결국 안 했네요. 다른 도시도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일단 엔딩 조건에 테노치티틀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테노치티틀란부터 먼저 함락시킵시다.
마지막에 테노치티슬라는 마지막에 함락시키지 말고요. 요 포위 풀었다가 다시 포기해 주고요. Yes, Lord. This is where let me strike, my lord. My lord, your orders, noble one. Noble lord, your orders, noble one. 원주민 용병들보다는 아마 트락스칼란 얘들이 나을걸요. 비슷비슷하든가. 아, 트락스칼란이 낫죠, 그죠? An honor to serve. We will engage them, honor of noble lord. God will be with us, men. To battle. Besieging forces reporting, my lord. 티모르는 여전히 방랑 중이고요. 혹시나? 저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보르도. 보르도는 이제 성체네. 자, 테노치티틀란. 반란군으로 엔딩입니다. 이게 뭐냐면 캠페인 엔딩이에요. 반란군은 엔딩 퀘스트도 없구나. 와, 엔딩이다. 반란군 엔딩 나도 처음 보네. 이제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계급도 없고 자본가도 없고 아무튼 아, 좋은 세상이다. 아무튼 이게 캠페인 엔딩이고요. 그 세계정복 엔딩은 저기 위에 촐롤란과 고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쩌는군. 고맙습니다. 손가락까지 올려주시고 경종 있는 곳으로 쳐. 아이고. 다른 제대로 된 걸로 하라고요. 일단 뭐 끝까지 계속 해줘야지 이런 거. 파수넨요? 아, 다 저한테 한 말씀이 아니군요. 파수넷에는 옛날에 그 얼마 전에 그 거기 게시판 좀 달라 그랬더니 거기 그냥 무시하던데. 네, 그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Have them trapped here, my... 저? 등신들아, 그걸 저? 저번에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길래 그 게시판 하나 달라 그랬더니 나도 별 말이 없더라고요. 읽는지 안 읽는지도 모르겠어. Noble lord, with God's your will. This is not possible, my lord. Yes, my lord.
With God's blessing. Yes. 촐롤라 마지막. 아이고 오래 했구나. 참으로 오래 했구나. 그럴까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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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e them apart, my lord. Victory. We have crushed them. This place is yours, my lord. 지배적인 운명이 뭔데? 도대체 누구 운명인데? 이게 누구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아무나 좀 몇백 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 뭐 방송하면 꼴랑 이제 일곱 여덟 명 와서 보는 사람한테 다시 반을 뭐 만들어 주겠어 그지? 아니 그러면은 못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못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주면 못 준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더라니까. 자 아무튼 이걸로 반란군으로 세계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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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군으로 세계정보. 와... 참 힘들었다. 반란군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아, 저 원래 모드 안 해요. 뭐 사랑 끈데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반란군이 정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한 것 중에. 러시아 쪽도 많이 힘들었고 얘들은 계속 떠들고 있네. 대답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무시당했다고 밖에 이제 얘기가 안 되지. 만약에 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됐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요걸로 미디벌 토탈 오리지널 방송은 전부 다 끝입니다. 이건 한번 볼까? 가격도 높고 우리는 없어 여기. 여기 다 여기 수립하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20몇 턴이든가? 가좀 그쯤에 이제 다 망했어요 얘들이. 9대륙은 내가 다 정복했거든. 그게 이렇게 수렴하는 거야. 아야 티무르는 뭐 안 망했고 아직. 야 난 집계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6자리가 엄청 크게 보이죠. 승리한 전투 185, 패한 전투 46. 많이 졌네. 그 다음에 진행 턴수 191턴, 연도 1460년. 한글 생긴 이후구나. 지배 영토 112개. 국가 지도자는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없어. 진짜 아나키스트야. 최고의 장군 디아 제일미스. 수도는 내가 아까 테노치 티틀란으로 옮겨놨고요. 뭐 또 볼... 어? 이쪽에선 또 가게들 볼 수 있네? 근데 가게도가 없는데 어떤 볼 수 있긴 하네요. 우와... 끝났구나... 여러분 잘 보셨어요? 반란군? 하, 이단자다. 아휴 대답. 아 인간 승리라고요. 무역선단들 좀 봐. 무역선단들 요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있죠 토탈에. 생각보다
아니 여기 길에 보면은 마차들도 돌아다닌다. 무역하는 마차들이요 여기 전부 다. 하... 끝났구나. 아무튼 이걸로 정말로 그 토탈어 오리지널 방송은 다 끝입니다. 다음에 CV 짝짝은 뭐예요? 다음에 토탈어 방송을 한다면 아마 킹덤즈를 할 거고, 킹덤즈를 하겠지. 킹덤즈가 다 끝나면은 또 다른 시리즈를 할 거고. 아, 허탈하다. 다 끝내고 나니까 허탈하네요. 그래,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캠페인에서 그럼 최고의 그건 뭘까? 최고의 명종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요. 아, 오타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 코끼리하고 비등비등한 명종이 있습니다. 여기 무어의 낙타총병대라는 애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서비스로 보여드릴게요. 서비스도 아니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자, 낙타 총병대하고 코끼리 포병대 해볼까? 코끼리 부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손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놀랍게도 낙타가 이겨요. 네, 저 등신 같은 컴퓨터가 지휘를 제대로 못 하는 거 같네요. 왜 이제 낙타 총병대가 이기냐면은 지금 이 전투에서는 졌는데요. 낙타 총병대가 그 퍼붓는 총탄이 훨씬 더 많거든요. 포병대로 싸워도 결국 낙타 총병대가 이기더라고. 다시 해볼까? 총을 쓰는 기병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들도 있고, 얘들은 뭐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신성로마 제국의 흑기병이 있어. 근데 흑기병은 그 권총을 쓰기 때문에 머스킷이 아니고요. 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상 그 뭐 총병으로 그냥 기총병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많이 힘들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총병이 있느냐? 저기 티무르의 코끼리 부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낙타 총병대, 여기 나온 낙타 총병대들도 그나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총병이들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로도 할 수 있고요. 흑기병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흑기병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흑기병은 신성로마 제국. 아니, 얘를
보병 강한 나라가 누가 있죠? 그래, 동로마. 흑기병은 어떠냐면요, 세보다씩 해볼까? 얘들한테는 바람기 안 치는 데가 있지. 그치? 동로마는 사실 이제 보병이 강한 나라는 아닌데, 바람기 안 치는 데가 워낙 사기라가지고. 흑기병은요, 보세요, 사거리가 많이 짧아. 봐요, 이게 등신아, 사리가 많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총병으로서 활용은 많이 힘들어요. 중기병이면 중기병이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써봤었었는데 차라리 그냥 돌격해버리는 게 낫지. 돌격도 이따위로 시키면 안 되고요. We need to reverse our fortunes. Thanks a lot. Our man has slain the. 흑기병은 참 그 특징이 요렇게 렌스가 있습니다. 렌스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기병 창으로 돌격이 가능하죠. 와, 맞아. 무섭다니까. Without him his men may lose heart and the battle. We have broken the enemy army. Now it is time to crush the Schweine.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블 토탈화 할 분은 이런 걸로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아메리카즈에 사실 다른 총기병들이 나와요. 기총병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에스파냐에 드라군이 있고요. 드라군 기병이 기총병이고, 그 다음에 드라군도 사기지. 그 다음에 그 뭐야, 아파치의 썬더 브레이브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도 기총병이거든요. 저는 이제 기총병을 쓰는 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게임 끝내기 전에. 자, 그럼 요걸로 미디블 토탈 2 오리지널 방송은 완전히 다 끝이고요. 다음에 찾아뵐 때는 킹덤즈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어제도 와주신 비샤스씨, 오늘 계속 봐주신 말포이씨,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해준 피공씨, 그 다 감사드리고요. 방송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방송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또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요. 아무튼 이걸로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